모처럼 만에 농기계에 대한 또 동영상을 다시 찍게 됐네요. 내가 손가락이 부러져 가지고 한 2개월 동안 그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어 가지고 당분간 농기계에 관한 얘기를 못 했어요. 다른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지금 이게 관리기인데요. 이게 지금 기화기가 망가져 가지고 시동이 안 걸려요. 그 지금 정비 공장으로 센터로 가져가야 돼요. 근데 들어 실어야 될거 아니에요. 이거 들지를 못하고 다른 트랙터로 안 하고 트랙터가 없어가지고 지금 내 차에 크레인이 있어요. 카크레인 수동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체인브록을 이용한 그 미니 저걸 이용해가지고 싣고 가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뒷문짝을 열어야겠죠? 이제 이걸 실어야 되는데 번쩍 들어 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시동이 안 걸리니까 첫째를 꼼짝을 안 해요. 기어를 빼고서 끌던 밀던 하여튼 그 적재함 뒤에까지 바짝 가고 올려야 돼요. 힘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. 평소에 오르내리던 발판이죠, 여기에. 발판을 놓고 저기다 바짝 대고 끌어올려야 돼요. 남자들 한 서너 명이면 드는데 끌어올리도 될것 같고, 근데 안 돼요.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크레인으로 들어올리고, 카크레인 내가 만드는 게 있어요. 여기다가 체인브럭 수동인데 체인브럭을 걸어가지고 한 150에서 200km까지는 이제 혼자 할수 있는 게 있어요. 이제 카크레인을 쫙 펴가지고 기역자로 생긴 건데 여기다 이제 체인브럭을 펴는 거예요. 체인브럭을 쭉 빼가지고 여기다 걸어서 앞에다 걸어 땡기면 돼요. 자잘한 짐들은 다 이걸로 하고 있어요. 사람 힘을 의존하지 않고 혼자 다 하고 있어요. 지금 체인브럭을 푸는 중이죠. 바로 내려서 이제 보리를 걸어서 땡겨 올리면 돼요. 뭐 늘상 하던 거라 무리는 없어요. 그렇지 않으면 지게차를 부르든지 아니면 뭐 이웃집에 트랙터가 있어야 되는데 여의치 않잖아요. 아, 10cm가 모자라네. 그거 마저 다 풀어야겠네요. 조금 남았는데 될지 알았더니 안 돼. 끝까지 풀어서 앞에다 걸어서 걸고 이제 감으면 올라가요. 감속기어니까 저게. 그래놓고 이제 저기다 걸면 돼요. 걸고 모자라네. 요만치 됐을 것 같아 이제. 고무줄임 늘어나는데 쇠골이라 전혀 안 늘어나지요. 충분히 걸려야 되니까 됐어요. 이제 다시 이제 풀었으니까 감으면 돼요. 반대로 돌려서 체를 감으면 딸려 올라가요. 천천히 한 서너 번 정도 해봤어요. 작년에도 고장나서 했고. 아, 이걸 누가 중심을 잡아주면 빠른데 안 넘어가게. 이게 지금 좁아가지고 넓으면은 이제 제 발로 저쪽 옆에 있는 거 그거는 좋은데 이거는 좁아가지고 넘어져요. 무게 중심이 위에 있어가지고 안 넘어지게 잡아주려니까 엄청 나쁘네요. 올라가죠? 천천히 올라가요. 이제 급하게 하면 넘어가니까 넘어가지 않게 이제 붙잡으면서 감으면 돼요. 편리하잖아요, 저게. 직접 만들어 썼는데 저거 진짜 50kg 미만 혼자 번쩍 드는데 그 이상에서 200, 250kg까지도 들어요. 뭐한 400리터짜리 냉장고도 번쩍 들으니까 상당히 좋아요.
3년 전에 만들었는데 아주 뭐 요긴하게 잘 쓰고 있어요. 다 올라갔나? 아, 더 이상 안 가겠네. 어떡하나? 어, 이거처럼 한 10cm 남았는데 저거 방법이 없나?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. 생각같이 잘 안되네. 어쨌거나 감아 올려야 돼요. 그래서 그 적잠 턱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손으로 밀어도 되죠. 천천히 넘어지지 않게 한 번씩 이렇게 약간이라도 올라가니까 감으면 돼요. 이렇게 계속 올라가죠. 올라가고 있어요. 이거 잡아주면 좋은데. 네, 어쨌거나 되게 특허라는 것도 그래요.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반발심에서 나오는 거예요. 특허예요. 에이, 가까이 더 볼까요? 마치 남았어요.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요. 조금만 넘어서면 돼요. 됐다. 빠른 속도로 볼까요? 이제 볼이 벗기고 이제 밀어놓으면 돼요. 이젠 뭐 잘 돼요. 이렇게 각 잡아가지고 이제 그 사이드를 밧줄로 매면 돼요. 이 소형이라 한쪽만 단단히 매면 돼요. 양쪽에 당겨서 맬 거 없이 바짝 닦게 매면은 괜찮더라고요. 이렇게 가운데 놓고 매려고 할 거 없어요. 넘어져요 잘못하면. 그리고 적재함 닫고 다 됐나? 일단 한번 매놓고 이제 저, 아 작기를 매야죠. 이거. 저거 그 움직일 때 돌아가면 위험하니까 저 끈으로 매야 돼요. 저게 2m까지 올라가요. 중간에 접은 건데 쭉 빼올리면은 2m까지도 올라가요. 상당히 괜찮아요. 아, 단단히 매놓고 됐어요. 이 정도면 이제 그 수리센터로 가야죠. 에이. 농장을 빠져나가요. 그럼 이제 큰 길 나가서 수리센터 가는 길이에요. 참 농사라는 게 이래요. 농기구 내가 직접 할 수 있으면 기술자 손에 의존해야죠. 오늘도 또 15만 원 해먹었어요.